오늘은 몸 안의 세포가 죽어가는 현상을 막아서 여러 질병 치료에 도움을 주는 노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나무는 개호동나무라고 하고 열매가 노끈처럼 가늘고 길게 늘어져 있어 노끈나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옛부터 100가지 나무 중에서 제일 으뜸이라 여기어 나무의 대왕으로 칭송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나무를 심어 놓으면 큰 재물이 생긴다 하여 황금수라 했으며 벼락을 맞지 않는다 해 뇌신목과 뇌전동이라 불렀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인해 매우 신성시 여기어왔고 왕실 궁궐에 많이 심거나 때론 관을 짜는데 이 목재를 쓰기도 했습니다. 특히 땅이나 물속에서 수백 년이 지나도 잘 썩지 않는 성질이 매우 강한 나무로도 유명합니다. 미국에서는 100년이 지나서 땅속을 파보니 다른 나무들은 모두 썩어 있었지만 노나무만큼은 하나도 썩지 않고 온전한 상태로 보존이 되어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노나무는 숲이만 보면 다른 나무들과 혼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길다란 열매와 독특하고 매혹적인 꽃을 보고 구분하면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성미는 쓰고 차가우며 미량의 독성이 들어 있습니다. 작용 부위는 간과 심경, 췌장 및 대장에 들어가고 자일로스와 시링산, 사포닌 등의 다양한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먼저 양리작용에서 노나무 추출물은 항염증과 세포가 하나씩 죽어가는 증상을 억제하는 효과가 현저히 나타났습니다. 이는 개호동나무의 카타폴 성분에서 반응하였으며 이는 종양계사인자 및 산화질소 반응을 보여서 여러 질병 치료에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카타폴 성분은 느티나무와 숙지황 뿌리에도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세포계사를 막아 각종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연구자들은 세포가 괴사되는 현상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물리적인 힘과 외부에서 화학물질이 작용해서 세포가 수동적으로 파괴되고 죽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세포자멸사로 세포의 죽은 쪽의 개체보다도 좋은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초래합니다. 그래서 세포괴사는 종양괴사 인자의 생성이 정상적으로 조절되지 않을 경우에 뇌세포 파괴를 가져옵니다. 대표적으로 치매와 파킨슨병, 당뇨, 하지절단, 악성종양 및 피부노화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는 원광대학교 실험 자료를 통해 노나무 수피와 열매에서 세포고사를 막을 수 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노나무에서 검출된 성분들은 유전자 변이와 세포고사 및 종양괴사 인자로 인해 암세포만을 공격하였습니다. 특히 정상세포에는 거의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악성종양만 사멸시킨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노나무는 항암치료와 만성합병증, 백혈병에 관해 인체 임상에 응용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항암치료와 백혈병에는 노나무 수피와 열매 줄기 껍질 뿌리를 법제해 사용하시면 됩니다. 뿌리와 줄기 껍질은 20g에 물 2L를 붓고 물의 양이 반 정도가 되게 달여 식후 30분에 복용하시면 됩니다. 독성이 어느 정도 들어있기 때문에 단방 처방보다는 대추와 감초를 넣고 함께 끓이시면 해독 및 쓴맛을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자백피는 암세포를 죽이는 작용 외에도 열증을 제거하고 몸속에 기생하는 회충들을 살충하는 효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신장염과 복막염, 방광염, 신경통과 다리 관절염 등의 염증성 질환을 고치는 데 꾸준히 사용되는 중입니다. 다음 노나무는 페룰산 성분이 혈당 강화 및 콜레스테롤 수치 저하, 고지혈증 등의 성인병에 유효하게 작용되었습니다. 노나무 페룰산 성분은 현재 제약회사에서 건강보조제로 많이 쓰이고 당뇨합병증에 도움을 주는 성분입니다. 국내 생약학회지에서 안구수정체 혼탁억제에 대한 연구에서 노나무가 대조군보다 2배 억제 효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크실로하우스에 의한 백내장 수정체 혼탁화를 지연하는 효과가 나타나서 노화로 인한 시력 개선의 치료 효과를 기대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당뇨망막병증과 황반변성 백내장, 녹내장의 망막 손상 치료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가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당뇨망막에 손상이 오면 실지렁이 같은 게 눈에서 붕 떠올라 자꾸 아른거리게 되는데 이런 경우 적용하면 효과를 보게 됩니다. 이때는 물 2L에 노나무 줄기 껍질이나 열매 2, 30g의 결명자와 대추를 넣고 푹 달여서 먹으면 증상이 완화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아침과 저녁 식사 후에 뜨겁게 데펴서 큰 컵으로 한 잔씩 복용하시면 됩니다. 그 밖에 인뇨제로서 요실금과 단변류 소변분리 등에 사용되고 신부전증과 소화불량의 노나무를 달여 먹고 좋아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실제 노나무 추출액은 쥐와 토끼에게 투여했을 때 강한 인뇨작용이 나타나서 이미 오줌소태와 전립선 등의 빈뇨기 질환에 검증이 된 상태입니다.
이때는 열매를 사용하면 되는데 완전히 익기 전에 채취해서 그늘에 말린 다음 3~5g씩 끓이거나 잘게 썰어 차로 응용하면 됩니다. 참고로 뿌리는 술을 담궈서 사용하면 정력 증강과 음의증 개선, 혈액 정화 작용 등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노나무는 실험을 통해 벤조산과 데히드로라는 미량의 독성 물질이 검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체질에 따라서는 복통과 설사 알러지 반응 구토 증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런 부작용이 있을 시에는 복용을 바로 멈추셔야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소량씩 복용하시다가 점차 정량에 맞게 양을 늘려가는 게 좋고 한꺼번에 많은 양을 먹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